오늘 시상식 온다고 하니까 어디 최정민 선수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? 올라가서 자기에게 복하고 오늘은 2022-2023 V리그 시상식 남자부 신인 감상 수상자는 김동아재 김준호 선수 축하드립니다. 김준호 선수 축하합니다. 양희 선수가 자기가 받았던 꽃을 재활용을 하는데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또 만장일치로 MVP를 뽑아주신 점으로 감사드리고요. 사실 좀 체코전 MVP까지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올 시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네,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또 같이 고생해준 동료 선수들도 스태프분들도 일단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선 이번 시즌 통합우승으로 또 3연속 통합우승을 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정규리그 상까지 또 받게 돼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뭐 구단, 뭐 코칭 스태프, 선수들 다 같이 믿음으로써 우승을 만들 수 있어서 그 우승으로 인해서 제가 대표로서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다가오는 가을, 겨울 즈음 됐을 때는 우리 V리그가 이제는 20살이 되는 시즌이 되고요. 더욱더 성숙해지고도 풍성해질 다가올 2023-2024 V리그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저희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밖에서 영광이고 앞으로 더 신인상 받은 거 후회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신인상 받아서 영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신인상에 만족하지 말고 MVP 베스트 세븐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막 떨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? 없었어요. 저번에 조금 긴장됐던 것 같아요. 저도 영상 나올 때는 조금 긴장됐던 것 같습니다. 그 영상에도 쪽팔렸어요. 네. 못 보겠더라고요. 찍을 때도 어색했죠. 네. 처음 보는 애여가지고 저도. 따로 없어요. 현승이가 축하한다고 주고 저도 고맙다고 그런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. 전 현승이밖에 없었어요. 테이블에. 좀 언니들이 다 축하한다고 고생했다고 해주셨어요. 놀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요. 저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힐링하러 가고 싶습니다. 시즌 끝나고 여가 생활을 재밌게 잘 즐기고 있고 이제 복귀해서 비시즌 동안 운동 열심히 해서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저도 휴가 이제 잘 보내고 이제 복귀 시즌 복귀할 때 됐는데 복귀해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시즌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.